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아, 예, 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 궁금하면 전화 주셨어요? 아, 네. 네이버를요. 네. 20만 5천 원에 30%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네. 잘 못 가죠. 답답하죠. 답답합니다. 아, 여기 지금 저 네. 실적도 좋고 네. 뭐 AI라든가 웹툰 상장이라든가 전망도 좋아서 네, 맞아요. 예, 그런데 이제 수급이 안 좋아가지고 네. 살까 말까 많이 망설였다가 네. 예, 그래서 지금 30% 정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놨는데 네. 20만 원이 깨지면은 더 내려갈 것도 같고 네. 그래서 깨지면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네. 깨지면 더 사야 될 건가 그것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. 아,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죠? 네네. 예.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예. 하거든요.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양대 산맥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거든요. 맞죠.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이 예, 가요. 예, 예. 플랫폼 기업들이 예. 두 개라고 봐요. 그럼 우리가 이 플랫폼은 카카오 네이버가 우리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움직였었잖아요. 그죠? 네. 여기 뭐 막 40만 원까지 46만 원까지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. 그럼 이제 네. 주가라는 건 이렇게 움직여요. 상승 하락 횡보해 보세요. 상승, 그 다음에 하락, 그 다음에 횡보, 이렇게 세 가지로 움직이거든요.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. 자, 이게 네이버를 보면 제가 지금 틀어놨거든요. 여기 한번 잘 보시면. 크게 상승했죠? 그죠? 이렇게. TV 보세요, 혹시요? 예, 보고 예, 있죠. 예, 여기 상승 크게 했죠, 여기요. 예.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? 하락. 그죠? 하락 강하게 했죠?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또 예. 뭐가 있어요? 횡보라 그래요. 상승? 횡보. 예. 여기 상승했고, 하락했고, 횡보했잖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정이라 그래요. 이제 가격을 눌러놨고 그다음에 가격을 잡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히 네이버도 지금 이 자리는 그러니까 조정의 구간이라 그래요. 이제 박스권이 물량을 받는 구간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야, 지금 이 가격은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은 메리트가 있어요. 이 비싼 거냐 싼 거냐라고 했을 때 야, 여기서는 우리가 사더라도 큰 손해는 없을 거야라는 가격이 들어왔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거든요. 네이버는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. 다만 지금 순환매를 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가격이라면 좀 밀리더라도 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5만 원. 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. 23만 원? 23만 원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밀린다고 놀라지 마시고요. 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좀 더 받아도 돼요. 시간이 있다면 모아가는 종목이고 소외 뭐 팔 이유는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요. 조금 밀리더라도 갭매꾸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. 이게 19만 7천 원 정도 돼요. 여기 온다 그러면 좀 더 사놓고 갖고 가시면 돼요. 좀 더 시간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. 저도 지금 저 20% 정도, 24만 원 정도를 갈 거로 생각해서 지금 샀는데. 네, 맞아요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네. 예, 20만 원 깨진다면 50주 신주가가 17만 8천 원인 것만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. 네, 맞아요. 맞아요. 거기까지 내려갈라는지. 안 내려가요. 아, 예. 제가 볼 땐 안 가려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추세라 그래요. 이게 추세라고 하거든요. 이게 보면.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. 17만 원에서 최근에 움직였던 게 23만 원이거든요. 이거 딱 올렸다가 이 중간 라인이잖아요. 이 중간값까지 조정을 줄 수 있어요. 이게 이제 N자리라 그래요. 이렇게 탁 튀어서 올라가거든요. 이게 이제 중간을 밀리냐 안 밀리냐 차이이지만 이 가격에서 여기 이 가격 지금 20만 원대 있잖아요. 여기가 라운드 피격이라 그래요.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레벨업이 들어올 거예요.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여요. 이 안에서 움직이면 여기서 N자리 다시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양봉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위쪽으로 칠 확률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뭐 굳이 밀린다 하들 이 자리는 밀리지 않을 거라고 봐. 20만 원 살짝 깨질 수 있거든요. 그래도 이 자리는 더 밑으로 언더퍼폼 17만 원까지는 빠지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, 좀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. 가격은 잘 잡았어요. 그리고 또 한번 이 셀게 움직일 때는 이 종목도 10% 정도 움직여요. 여기 보면 갭 떠가지고 강하게 움직인 데 있잖아요. 2월 2일 날 얘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밀린다 그러면 좀 더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. 우리 선생님 생각했던 그 가격이랑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이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 명, 선생님하고 저하고 합쳐가지고 이 종목을 분석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예요, 아마.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. 예, 알겠죠? 감사합니다. 둘 다 다르면 좀 생각의 차이겠지만 둘이 같잖아요.
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고 이제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. 알겠죠? 예. 꼭 수익 내시길 바래요. 네, 고맙습니다. 아, 네네. 네,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